얘기가 이제 4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70년이 넘은 되게 역사가 어마어마한 집인데, 따라올 수 없는 감칠맛. 완전 1등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동대문 이문동에 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중식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4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70년이 넘은 되게 역사가 어마어마한 집인데, 최근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나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깔끔한 느낌입니다. 아, 근데 여기가 또 웨이팅이 엄청나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좀 없어졌거든요. 다행히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촬영 좀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원래 되게 말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되게 작으시구나. 한 3-4년 동안 방송하셨어요. 아, 저 근데 왜 저는 보고 싶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시끌벅적했는데 금방 조용해졌네. 근데 브레이크 타임 전이라서 메뉴판 탕수육 먹어야 되고, 탕수육 필수. 그리고 여기가 중새우가 그렇게 맛있대요. 중국식 냉면. 냉면은 이제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안 돼. 저번 주에 끝났어요. 추석 전까지만 하고. 그럼 짜장면 하나랑 탕수육 하나랑 후고추, 고추장. 이것도 먹을래요. 깜짝이세요. 진짜 다 먹고 싶어서. 근데 역시 양저우 볶음밥도 돼요. 간짜장. 삼성 간짜장.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먹을게요. 네. 와,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봤는데, 아니 이거 페페론치노가 너무 많은데? 아니 이거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페페론치노 좀 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무슨 맛일지. 짬뽕 국물 먼저 한 입. 어? 아, 와! 뭔가 약간 진하고 되게 약간 사골처럼. 와, 매워. 응? 탕수육. 3대 탕수육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 유명하대요, 서울에서. 맛있어.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부먹인데 엄청 바삭하거든요? 엄청 바삭해요. 이 정도 바삭하면 찍먹파도 충분히 먹겠는데? 약간 묽은 소스에서 이렇게 시지 않아요. 맛있다, 탕수육. 다음, 짬뽕 먼저 먹어볼까? 대박.
면이 탱글탱글하네. 맛있다. 다른 중국집에 비해 면이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 밀가루 맛 하나도 안 나고 탱글탱글하니 맛있어요. 새우도 있고 조개, 굴, 소라. 가리비도 있어요. 한 입 먹으면 와 진짜 얼큰하고 시원하다 이렇게 맵지 헉헉 될 매운맛은 아닌 것 같아요. 볶음밥 한 입 먹어주고 새우. 오 맛있다. 일반적인 새우볶음밥이랑 햄이 들어가서 좀 다른데 그 햄맛이 되게 감칠맛을 확 돋궈주면서 되게 구수한 향이에요. 짜장면. 안에 감자가 있어. 감자랑 고기랑 각종 채소랑 와 소스 맛있다. 짜장면 최고인데? 와 맛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맛이에요. 이런 짜장면 집 진짜 하나만 있으면 매일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주변에 없냐고. 와 이런 짜장면 맛 종류 중에서 완전 1티어인데? 다음은 와 후구 추석 이거 먹을까요? 아니, 중식집에서 먹는 소고기들은 다 항상 딱딱해가지고 얘도 약간 딱딱한 소고기 생각했는데 엄청 부드럽다. 부드러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무슨 느낌이었냐면 약간 그 찹스테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스테이크 이런 거 아무 기대 안 하고 딱 먹었는데 갑자기 엄청 부드러우면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진짜 맛있다는, 이거 맛있다는 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마늘새우. 진짜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다 맛있어. 이거 퍼먹는 거 진짜 맛있다. 대박 쌤. 야 이거 뭐야? 여기 뭔데 다 맛있어. 중식집 가서 진짜 다 맛있었던 점이 거기 진짜 많이 먹어.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거긴 여긴 영화자이고 거긴 영화루예요. 아 맞아 영화루야. 네. 맛있는 데는 영화가 붙나? 안 먹어본 거 이거 무슨 새우 안에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지? 과장님 이거 껍질째 먹어요? 아니요 자이크란 어, 이건 뭐예요? 안에 들어간 하얀색 네 이게 전분이에요. 아 이게 아쉽게도 한 번에 쏙 발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이렇게 갈렸어요. 새우 스테이크 같은 맛이네.
새우 자체 너무 맛있는데 제 생강을 못 먹는데 생강이 꽤 나가지고 내 거네. 아, 짜장면을 아껴 먹고 싶어서 지금까지 남겨놨는데 더 이상 아껴 놓으면 불어가지고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지금 먹으려고요. 여기서 짜장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튀김옷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거랑 안에 고기의 쫄깃쫄깃함과 미쳤다, 진짜. 왜 서울 3대 탕수육이라고 불리는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제가 솔직히 약간 걱정했던 게 리뷰가 없어요. 리뷰가 후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진짜 시킬까 아까 너무 고민했는데 시킬 잘한 것 같아요. 한 입 먹으면 딱 진짜 중식 음식 맛이에요. 진짜 후추 완전 진한. 짜장면을 이렇게 먹어. 혹시 여기 생강 들어가요? 생강. 아, 들어가요? 네, 네. 생강 어떻게? 네. 어머. 아, 제가 생강을 잘 먹어요. 아, 그럼 피디님 드시면 되겠다. 잘하셨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고기만 들어가요. 네, 여기만 들어가요. 네. 확 나가지고 맛이. 많이 들어가요? 어, 좀. 아. 네, 저, 저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강이. 너무 맛있다. 집에 싸가서 짜장밥 해먹고 싶어요. 바카스를 좀 들고 다녀야겠어요. 왜 이렇게 진짜 졸리지? 이상하다. 이 햄 향이 너무 좋아요. 드디어. 아, 다음은 새우. 새우를 박살 내겠습니다. 가루에 잘 묻혀서 먹어야 맛있어요.
와,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찍어보면 맛있지 않을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제 생각나?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이게 뭔가 70년 이제 넘는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기대를 했는데 리뷰가 좋았던 만큼 진짜 메뉴가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짜장면은 진짜 그냥 어렸을 때 먹던 맛 같아가지고 또 생각나서 먹으러 올 것 같아요. 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고마워. 아, 네, 괜찮아요. 나는 여태까지 곱빼기 먹어본 적 없구나. 초콜릿 시키고 가시겠다.